그러니까 해외에서 저 우리 동남아시아는 우리보다 가난하죠. 그러니까 한국이 꿈이야. 한국에만 가면 살수 있다. 그러니까 부모 처자식을 거다 놔두고 한국에 왔는데 기계 작동법을 몰라. 그래 앞에 있는 이 자기 선배가 가르쳐줘. 가르쳐줬는데 그걸 그 설명서가 한글로 돼 있잖아. 그걸 잘 못해가지고 하루 작업한 지 얼마 안 돼서 팔이 날아가 버렸어. 팔이 날아갔는데 보상금이 없어. 중소기업이잖아. 중소기업. 그리고 말도 잘안 통하고. 뭐 그렇다고 누가 변호를 해주나? 변호해봐야 되나? 그 사람, 그 중소기업 그 사람 잡혀가면은 그 종업원 전부 거지돼. 또딴 데로 가야 돼.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 사장을 잡아넣을 수도 없어. 걔만 병신된 거야. 그래가지고 밥을 굶고 앉아있어. 그게 우리가 사람들이요? 응? 그, 저쪽 동남아에 있는 그 부모는 한국에 가서 자기 아들이 그래도 공장에서 일한다. 그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. 그래, 안 그래요? 근데 팔이 다시 돌아오나? 다리가 잘린 사람도 있어요. 근데 한 공장에서 한 달에 두 사람이 팔이 잘려. 그 기계에 아무리 안전장치를 설명해 줘도 이 사람들은 말을 잘못 알아. 이해가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보고 있는 줄 알아? 그런 사람이 아시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.